정확히 강남시민과 서울시민께 우리 한준우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박영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더불어민당 한준호 천만 서울시민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은 저에게는 아픔과 기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95년 광배동에서 신문백업소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고 제게 대학이라는 기회를 주었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 옆에 계신 오늘 박영선 후보님의 후배가 될 수 있는 MBC에 입사 기회를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에 맞서서 MBC 노동조합 집행부 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아나운서로서 마이크를 뺏기도 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자랑스러운 선배 우리 민당의 자랑스러운 대들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 한준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이자 우리 민주당의 대들보인 박영선 후보는 제 옆에 저보다 잘생긴 김영주 지역위원장께서 설명드렸지만은 더 이상 추진력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지 여기 서울시에 서울시 후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대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디딤돌 삼아 가려고 하는 저 당의 후보와 다르게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박영선 후보를 강력하게 4월 7일 서울시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양이원영 의원님께 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후위기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